지금 체크인하고 올라왔습니다. 제 방은 2310호예요. 여기 왼쪽에는 이렇게 우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 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왼쪽편은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이랑 칫솔, 면도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실이랑 바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그냥 여기다 놔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누가 있고요. 이거는 바디로션, 그리고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화장실 욕조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욕조가 있고 샤워 시설은 왼편에 있습니다. 저는 욕조랑 샤워 부스 분리된 공간이 좋거든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샴푸랑 컨디셔너, 바디워시 어메니티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화장실 분리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베스솔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에 객실 슬리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신발 닦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킹베드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침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캡슐 커피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냉장고 열어보면은 음료수랑 맥주, 저기 샴페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엔 캡슐 커피 그리고 티 마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스낵이 있습니다. 여기 룸 타입 이름이 럭셔리 레이크 킹이었거든요. 킹베드가 있는 건데 이름이 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잠실 석촌호수가 이렇게 한눈에 내려 보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호수가 보인다고 아까 체크인할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백화점 앞에 잔디마당도 보여요. 여기 회전목마가 생겼나봐요. 오늘 춥긴 한데 날씨 좋아가지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 조금 쉬다가 여기 쇼핑몰 구경도 좀 하고 이따 저녁 예약해둔 게 있어서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하루에 한 번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예약을 해야 된대요.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오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늦은 시간으로 해드려고요.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여기 앞에 1층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다시 객실로 올라가도록 하려고요.
저희가 식전방이 제공이 될 예정이고 프렌치 프레스로 이제 추출한 커피가 제공이 될 거예요. 바게트와 마들렌 크루아상 준비되어 있고요. 라떼 오늘 여기